생활할 때 집 있게 출발하느냐, 집 없게 출발하느냐는 이건 천지차예요. 이건 완전 다른 삶이라. 쫙 갈라져. 그러니까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없지만 완전 다르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두 번째 나오신 우리 황희원 마담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살 돈도 없는데 결혼을 잃으면 안 되겠니? 부모님이 하셨다.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네, 제가 결혼을 이제 하고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셨을 때 이제 만났는데 형편이 이게 좋으셨다가 좀 안 좋아지신 상황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집에 이렇게 보태주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있다가 없어 보셨으니까 이 없이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연애해보고 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 데이트할 비용 아껴가지고 빨리 같이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그 강연에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신랑 퇴직금도 좀 땡겨서 이렇게 집을 마련하려고 했더니 신랑 회사는 강남인데 저 변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출퇴근 힘드니까 그럼 서울에 집을 얻자라는 마음으로 집을 얻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경매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부동산 하셔가지고. 엄마가 부동산 하세요? 네네. 쉬운데. 그래서 촉은 또 제가 있어가지고 얼마 딱 써갔는데 된 거예요 한 번에. 경매를 해서 이제 원룸인데 좀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아 살았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다른 남자랑 제가 살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랑 제가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남자였는데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결혼 전엔 너무 씻고 잘 자고 막 이런 남자였고 그런데 집에 갔다 오면 막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 원룸이 점점 너무 감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쌓이니까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러 갔다가 보인 시골에 이렇게 새로 지은 삐까락번쩍한 단지 아파트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시설에 막 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저기다 계약을 빨리 해버리고 온 거예요. 혼자서 신랑도 당신이 하려면 해라. 그래서 편한 대로 해라. 자기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신랑이 퇴근을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미 퇴근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을 막 기다리는데 퇴근하면 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퇴근했다 그럼 두 시간 반. 맞아. 그럼 이제 끝나 밥 먹으면 이제 또 조는 거예요. 기운 없어. 이 집만 좋지 또 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집을 또 사가지고 또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미가 제가 이사예요? 결혼은 한 번 했는데 9년 동안 7번의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길에 뿌린 돈이 너무 많아요. 양도세며 이사비며 생각해 보면 또 돈이 없으니까 대출금 이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받고 시작한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재정적 차이가 나는데 잠시 부러운 적은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친구는 시댁 가까이에 되게 있어서 자기네 꼭 근처예요. 그래서 뭐 자기네 계획 있는데 뭐 하니? 그러면 어머니 그래서 우리 밥 먹을까? 이러면 또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불림도 많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셨으니까 집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어도 좀 준 명품을 막 주세요. 우와. 그럼 이 친구도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갖다 드리는데 티는 안 나지만 애썼다 이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애썼다 그러면 다행이지. 제가 너무 많은 거 이 대령 씨가 지금 보면서 약간 원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근데 늘 해주신 게 없다라고 늘 미안해하셔서 이렇게 뭐 조그만 것만 드려도 아유 너희 돈 없는데 뭘 이렇게 해주냐면서 되게 감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빚진 느낌이 좀 없이 오히려 좀 이렇게 당당하게 부모님 만나고 이러니까 저희끼리 한번 살아보는 집 없이 살아보는 시작하는 것도 아직 고생을 덜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멋지다. 현재 스코어 지금은 셉니다. 네. 친정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친정에서 나왔고 나왔죠. 저희끼리 사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작은 집에 사는데 생각보다 오손도도 더 행복해졌어요. 몇 년 됐죠 결혼한 지? 9년. 잘했다. 네,
맞는 건가? 잘했다. 예. 잘했다 이건가? 그, 아, 잘했다. 아, 네. 잘했다고 잘했다? 주장한 남의 며느리 보고 뭐 또 저 브런치 모임이 있어요. 다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혼자 이제 천녀로 나가는 건데 애들이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집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은 힘들었기 때문에 해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세컨 집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벽지부터 별장이네, 별장. 어, 식탁까지 다 시어머니 취향으로 갖다 놓고 그 처음에 얘는 아 그래도 너무 싫어. 네, 그래도 아예 사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겠지 했는데 본인 친구 약속을 그 집으로 모여. 어머. 그래서 얘 밥 좀 차려놔라. 말도 이런 돼. 식이 되니까 얼마인데 좋겠네. 어, 얘가 다 거의 사사드라마에 나오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 어, 그래서 얘가 이혼 위기까지 있었어요. 왜 남편은 직장을 나가면 아 그랬어?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남편은 모르지. 어, 그래서 합의를 본 게 갚는다고 얘기 드리자 해서 이제는 확실히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이제 저희가 이걸 나눠서 그렇지. 갚아서 온전히 저희가 정신적으로 그래도 계속 오실걸? 오긴 오는데 계속 오실 거야. 조금 빈정이 상하셨는지 그 친구 모임은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밥은 안 먹어. 네. 예전에는 문간방으로 시집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비키니 옷장. 그리고 장칸방으로 갔지 우리 때는. 언니 나도 9평짜리 시민 아파트에 화장실도 없는 데로 갔어요. 나 부잣집 딸이야. 근데 거기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택시 타고 우리 집 갔어요. 네? 공동 화장실 못 쓰니까. 아니, 공동 화장실 공동 쓰니까. 화장실인데 옆에 사람이 들리고 혼자 가면 조금 무섭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세검정에 지금은 다 헐었지만 근데 그게 나는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산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게 집이 그때 100만 원이야. 그 아파트가 시민 아파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 나름. 빚이? 네. 근데 그 빚을 먹어 떨어져도 되는데 요즘 우리가 낄낄대고 웃으면서 우리 남편이 그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바보 같았었는데 그때 남자들은 그거를 처갓집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우디 갔어요. 그거 갚으러? 그거 갚으러.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일인데 사우디 가서 돈을 벌어서 갚았어요. 웬일이야. 요즘 그냥 다 받는 거야. 착한 거지. 아니 옛날에 엄청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후배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다 멀쩡한데 하는 얘기가 선수님 나는 장모님 장인 이렇게 생활비 줘야 되는 집은 나는 안 할래요. 이래서 넌 어떤 집을 원하니? 이러고 아 그래도 내 생일 되면 구두라도 한쪽 사주는 집을 해야지 내가 주는 집을 할 수 없잖아요. 장모가 사줄 수 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마인드가 옛날 신랑 감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전혀 틀린 그럼 주면은 땡큐하고 받죠. 옛날에는 미련해가지고 아우 싫습니다. 그걸 갚으려고 사우디 갔다 왔다고요. 요즘은 아 우리는 그거 갚고 이제 고마워서 사우디 여행을 가는 거 사우디에 유입을 하는 거야. 다른 게요.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고 시댁에서 사줬다는 건 이제 기본 그냥 상식으로 깔려 있는 거. 시어머니 노릇을 한 얘야 뭐 김치 받으러 오거라 아니면 너 나 밥 좀 차려 오러 가면 며느리는 자존심상 감내할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집이나 뭐나 차나 얻은 사위들이 어지간히 뻔뻔하지 않고서는 친정에서 장인 장모가 압력을 주면 이거 당할 기간이 없어요. 저는 장인한테 뺨 맞는 사위도 봤어요. 왜 집을 사준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예. 근데 이 사위가 뭐 바쁘거나 와서 엄마 뭐 우리 무슨 서방이나 뭐 서울이라고 어쩌지 불러와갖고는 때리면서 내가 집도 사주고 자네 차도 사줬는데 입다운 하려고 물론 인품 나름이고 성격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속 터지지 않는 분들 성격 나름이지 정답은 없죠.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이런저런 이야기 왜냐면 나 혼자 본 걸로 집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하는 여자랑 같이 해도 집이 안 되니까 아예 결혼 안 하겠다는 친구가 있고 그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도 아니 우리 둘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버는데 집은 너무 먼 꿈이니까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거 살자. 행복하게. 이것 때문에 지금껏 포기하고 살지 말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리지 말자. 난 지금 32살에 가는 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파리 간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떨지. 지금 이제 나와야 이제 돼요. 나옵니다. 요즘 세트를 얘기해줄. 자 우리 자두마담님의 얘기해주세요. 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약간 몸이 기울어서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무서워서 하지 말고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제가 한창 이제 힘들어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라고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제 뭐가 없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안 그러실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한테 집은? 혹시 집이 있냐고. 근데 우리 남편 너무 집 없어요. 집 뭐예요? 나 집 없어. 너무너무 물론 한국말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포인데요. 교포 목회자예요. 근데 이제 뭐 집 없어. 집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의 뭐 집을 마련할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집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만한 큰 돈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 보증금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취할 수 있는 수입의 몇 배가 되는 월세를 이제 우리가 또 받은 돈에서 조금씩 까면서 내가 언젠가 다시 컴백하면 또 이제 뭘 하겠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월세로 이제 거길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잘났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언니 차가 등록이 되면은 우리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다 준비할 수 있어. 띠리링 하고 자 차가 어디 뭐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하고 다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 저를 걱정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사냐? 네가 지금 거기 살 때냐?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월세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라.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사가지고 돈을 모아라. 한 푼이라도 나가는 돈을 절약해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가만히 곰곰 생각해보니까 뭐 누가 돈을 줘가지고 집 사라 이것도 아니고 네가 빚을 내라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빚을 또 만들어. 저는 근데 빚이 정말 싫어요. 지금도 갚고 있지만 어렸을 때 원치 않게 이렇게 막 이렇게 속임당하고 갑자기 어려워져서 빚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한 이후로 그 갚으면서 빚이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지금은 일단은 월세 낼 수 있으니까 굳이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사도 너무 좋은 게 새 집마다 다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 월세니까 뭐 도배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주인님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은 주인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주인님들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너무 좋고 사는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 너무 좋고. 있어 설득력. 네, 그리고 이제 저 사실은 이 방송 나가고 일주일 후에 제가 또 이사를 해요. 평수가 이제 30평대로 늘어나요. 아니, 월세는 조금 오르고. 지금도 사실 월세가 뭐 이제. 저도 파티 한번 해요. 도청. 아 그러니까 여기 다 모이면은 그냥 거실에 꽉 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는 삶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언제라도 뭐 짐이 많아도 짐을 버릴 수도 있고 짐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내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남편 따라 어디 뭐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 마음이. 그러니까 저의 생활 방식은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집을 사서 내가 아직 아이도 없는데 여기서 막 학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가 되면 또 그때에 대한 어떤 나의 계획이 생기겠지. 나의 어떤 시야가 좀 제가 근데 언니들 보니까요. 미국 이제 좀 교포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집을 사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다니면서 너무 많은 생활, 너무 각각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이동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없고 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포고 안 살아도 너 같은 애들이 있어. 아, 그래. 네,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른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아이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제가 또 계획을 세울게요. 나름 저희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고 알았어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세요. 근데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첫 번날 발리를 갔는데 애를 둘을 데리고 어떤 젊은 부부가 겨울에 방학 때 아닌데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막 자연이라 근데 뭘 해먹고 막 이랬는데 막
사서 노나 먹고 얘네들은 막 다 그 호텔에 들어가서 먹는 거야. 그래서 야 멋있다 저 부잣집 며느리인가 보다. 근데 나도 좀 우리 며느리한테 제 처음 부잣집을 시차에 갔나 하는 걸로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부자 아니에요. 우리 파주에요. 22평짜리 집 하나 사놓고 우리 노는 거예요. 이랬어요. 왜? 내가 이랬더니 얘 금방 좋아하잖아. 네. 네. 그러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우 집 사고 이러려면요 인생이 다 가요. 그래서 지금 맞아. 버는 걸로 이렇게 재밌게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근데 걔가 한참 얘기하니까 내가 또 끄떡끄떡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랬어 언니. 언니 근데 내가 자연이가 옆에 있다가 어 그래요. 그럼 어머니 내가 만일에 그런다면 어떡하세요? 했는데 내가 안 돼! 나는 내가 남의 아이가 그런다 그러면 어 그래 멋있다 이런 인생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배우지만 아 그렇게 영화 보듯이 보는 거지 내가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같이 살 뭐라 그럴까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내 후배나 내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내가 뜯어 말리죠. 자 토크배틀 갈까요? 우리 갈까요? 집에 관해서 네. 잊지 못할 우리 집의 추억으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니, 얘가 먼저 하고 가지 나중에 해야지 승률이 높아. 아 그래요? 아니 네 저희는 정말 그냥 우리 집이 어떤 형편으로 쭉 내 기억하에 유치원 나이 또래 초등학교 들어가기 2~3년 전 이때는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 기억을 화장실로 갖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내가 살았던 집의 화장실은 이 아니요 푸세식도 아니고 저기 있죠 왜 어 저기 그 입구가 문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집 가만히를 수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시골이죠. 네. 그러면 겨울에 되게 추운데. 아 뭐 여름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장맛물이 고여요. 그래서 볼일을 딱 보고 나면 퉁 떨어지면 튀어 올라요. 그래서 빨리 볼일을 보고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틀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급하면 거기 이제 그 종이로 닦기도 힘들어요. 신문지. 아니요, 호박잎. 왜냐면 거기 항상 박을 키우면 잘 키우거든요. 형 쌈싸 못해 호박잎 안 먹겠다. 잘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야 진짜 그런 집이에요. 할까 혼자 네, 그런 집인데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집이 없었어요. 월세, 전세, 뭐걸 다 겪는 거예요. 그 집 없는 서러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안채 주인이 살면 사랑채를 세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채 주인이 사는 집엔 자전거를 이제 그 세발 자전거 애들이 타요. 그럼 그게 타고 싶은데. 탈 방법이 없어. 그치. 딱 유일하게 탈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밤에? 걔가 잔다면? 걔를 하루 종일 끌어줘. 이렇게. 그럼 저녁 때 타요. 되게 옛날 사람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맞아. 너무 도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얘기가 너무 실감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6학년 때 처음 이제 엄마가 그 어떤 조그마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집을 이제 샀는데 공부방이 하나 생긴 거야. 아, 네. 그래서 공부.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집 없으면 안 한다고. 아이고. 야, 세상에. 아니, 학교 원장님 왜 이렇게 집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아니, 난 그러고 아, 이렇게 끌어 어린 마음에도 그거를 끌어주는 게 그걸 보는 엄마는 또 얼마나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타고 싶으니까. 네. 아 정말 아니야 너무 안 어울려. 지금은 자기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없어. 여전히 없잖아. 여전히 없어. 날 끊어줘 저녁 때 타게 해줄 거야. 안 타고 간다. 안 타고 가라. 정말이야? 그걸 끌다가 끊으셨다. 남편처럼 허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못 타게 됐어요. 허리가 나갔어. 우리 자두. 자두 과장님. 예, 도전. 네. 도전. 아 근데 저도 이젠 어렸을 때 제가 원래는 굉장히 집이 유복할 때 태어났어요. 청와대 옆쪽에서 제가 태어나고 집에 당시에 효자동이요? 네, 효자동에서 태어났어요. 주민번호도 되게 좋아요. 주민번호 되게 좋고 이제 아빠 크게 별 자랑을 다 하시네요. 네, 네, 아, 그래요. 저 제가 몰랐는데 갔더니 좋은 좋은 데서 태어나셨네요. 누가 그러는 거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도 그때 알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아빠가 이제 부도가 이제 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하고 1학년 딱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집이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다 이사 간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가는데 너무너무 좁은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 똥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딱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의 막 산 바로 앞에 있는 무덤가 같은 데까지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이삿짐이 가가지고 짐도 얼마 없었고 그랬는데 큰 대문이 파란 대문이 나왔는데 아 이게 이제 우리 집이구나. 단독주택에 우리 이사 왔나 보다 했는데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기 보이는 그 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무슨 헛강 같은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소리 나는 그런 문으로 우리 집 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이 주인집이랑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쪽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주인집 또래 남자아이였는데 자꾸 벌컥벌컥 문을 이렇게 열고 도망가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창피하고 그때 3남매였거든요. 저희가 3남매였는데 씻을 때도 없었어요. 진짜로 기억에 엄마가 물을 진짜 많이 끓여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받으면은 한 명씩이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제 기억에 엄마가 씻었던 물로 또 아빠가 같이 씻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 기억에 그때 겨울에 지금은 보일러를 켜도 켜도 집이 너무 춥잖아요. 다 떨어져 살고 있고 근데 그때 저희 3남매를 다 모아두고 엄마가 보일러를 딱 켜주면은 그 연탄을 떼가지고 뭘 해주면은 막 땀이 날 정도로 후끈후끈하고 너무너무 그 이불 하나에 덮고 이제 우리 3남매가 꼼지락거렸던 게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 1년 반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우리 가족의 좋았던 시절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좀 그래서 제가 모여 살면 더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엄마가 이제 네 애를 내가 키우라고 네가 내 남 이러면서 거절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꿈이 좀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서 정말 보일러를 켜면 따뜻하고 좀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지금도 제 꿈이에요. 아 먼저 우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왜 울지 마요.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다 도전하는 얘기들이 많네요. 예. 아 저는 뭐 그렇게 슬픈 얘기는 아닌데 그 일곱 번의 집 중에 하나가 이제 낡은 집인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흔 집주인군, 새 집주인군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어리고 이제 조리하고 딱 갔는데 먼지랑 이런 게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열이 처음에 올라왔다 이제 아토피로 확 번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가 좀 기고 막 이러니까 뭐 어디든 부딪히는 것 같고 좁고 막 복잡해지는 건데 아토피가 풍욕 이런 거에 좋다라는 얘기 들어서 이제 또 산 밑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근데 2층이긴 한데 이제 산 밑으로 점점 올라가는 집이어서 5층 정도의 높이가 되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산이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정말 제 마루에서 막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이도 정말 이렇게 걸으면 난다고 하듯이 아토피가 정말 나아지는 거예요. 네. 저희 셋이 이렇게 알콩달콩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좀 잘했다라는 기억. 그래서 다행히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 집을 생각하면 되게 행복이 뽕뽕뽕 이렇게 나오는 느낌. 네. 그래서 다시 이사 가도 그렇게 산이 있고 좀 이런 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도 좀 있어요. 드디어. 저도 집이 없었는데 집의 추억은 있습니다. 그 제가 96년도 정확하게 96년도인데요. 그때 저 남의 집이겠네요. 네, 30에 8만 원짜리 방을 처음 얻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태어나 처음 얻은 거지. 시장에 이렇게 돌출이 됐어요. 골목인데 이렇게 골목 삼거리 골목인데 이 집만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이 집만. 그래서 쌌어요. 30에 8만 원짜리가 없었거든. 들어가면 그냥 바로 내 방, 그리고 바로 부엌, 아줌마 창호 방.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 뿐만 고기 세숫대 뭐 이렇게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아침에 그 유람선 공연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요. 유람선 다 돌 때까지 다 가서 공연하고 거의 지쳐서 2시쯤 딱 갔는데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졌어. 네? 내가 술이 취했는데. 진짜 딱 슈퍼, 세탁소, 닭집 다 있어. 딱 우리 집만 공터예요. 내가 지금 황당해.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술이 취했나? 그랬고 진짜 이거 뭐 술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전히 없어 우리 집만. 근데 여기서 사람이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사람이 그 진하게 울면 측은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어, 안 느껴보셨을 테지만 다 도망가. 오. 그 건장한 애도 후찬 애도 그냥 이렇게 가는데 싹 홍해처럼 갈라져.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일단 공중전화 박스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수홍인데 수홍아, 그러니까 수홍아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근데 자지 아무래도 어머니가 봐도 어머니 저 수홍이 친구 누군데 수홍이 좀 바꿔주세요. 자지 지금 아 제발 좀 깨워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 야 너도 자고 내일 얘기하면 안 되니? 잘다가 없어졌어요. 좀 깨워주세요. 제발 좀 깨워주세요. 그때 이제 어디 깨웠어요 한 세 번 실랭이 걸려서. 그래갖고 이제 수홍아 나 집이 없어졌다. 야 이 새끼야 술 취했으면 자. 아, 그러고 있어. 수홍이 답네. 눈물이 예, 예. 완전 통곡. 막 그래서 웬쟁이. 왠지 아침까지 거기서 계속 울었어요. 뭐 여전히 그 이전에도 잘 때는 없었는데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러냐.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 나고 아침에 이제 올라갔죠. 해 떴을 때죠. 올라와 봤더니 이 아줌마가 아니요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보상금을 받은 철거한다고 그랬대. 여기를 골목을 넓힌다고 이 집만. 이 집만 철거하는데 아주머니가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사람이 삶이 버티면 안 철거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 아줌마 사기를 당한 거야. 이 철거비를 이렇게 보상금을 받았는데 받고 사기를 당해서 갈 데가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나랑 같이 계속 이제 버텼었죠. 그래서 그 이제 또 다시 또 다시 잠잘 데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게 나의 집의 기억입니다. 아~ 아~ 희한하다. 아니 우리가 상상도 아니, 못하는 살다 살다. 아니 군대 갔다 왔더니 집이 이사 갔다는 건 들어봤어도 이거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진 건 처음 들어보네. 너무 황당하다 진짜. 야~ 자 우리 요정님 온풍기 어디로 따뜻하게 바람 쐬지나요? 오늘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이거를 마음대로 집에 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다령 선배님. 알겠습니다. 이거 안아야 돼요. 저 항상 선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